막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문제 발언이 끝이 없어 보입니다. 이번엔 자신의 책에 조선시대 퇴계 이황 선생의 성적 능력을 표현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. 김 후보의 각종 발언에 대해 유치원 단체와 안보 단체 등 각계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김준혁 후보가 2년 전 출간한 책에 공민원과 퇴계의 성생활이란 부분입니다. 전승 설화를 근거로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해 성관계 방면에 지존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퇴계 후손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김 후보의 공천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. 안동유림단체는 나라 일을 하려는 정치인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같은 책에서 유치원의 뿌리가 친일의 역사에서 시작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회에서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.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자들을 매국노로 몰아 매장시키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김준혁 후보. 당장 사죄하고 사퇴하라. 탈북민 출신 이화여대 졸업생 김다혜 씨는 김 후보의 여성 관련 막말을 문제 삼으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예비역 단체들도 다부동 전투는 패전한 거나 마찬가지란 김 후보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. 호국 영령들을 모독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질 망언하는 김준혁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며 어떻게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. 다만 이화여대 일부 졸업생들은 김활란 총장의 친일 행적을 주장하며 김 후보를 두둔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도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한다는 글과 함께 해당 기자회견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. 이 대표 측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했지만 총선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. TV조선 장세희입니다.